알겠습니다. 지금은 갑자기 웃으셔서 저도 같이 웃었는데, 결국 종목 변동성에 따라서 지수의 흐름도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당분간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좀 시장을 좀 체크를 해야 될까요? 전략을 어떻게 그렇죠. 세워볼까요? 오늘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일단은 뭐 가장 주목받고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은 다우 30 어제 이제 편입됐지만 차익 매물 나오면서 빠졌던 종목들, 세일즈포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암젠이라든지 그 하니웰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네, 두 번째는 애플하고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지 여부.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쏠림 현상들이 사라지면 뭐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실은 어저께 그 장중에 미국 장중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틱톡 인수와 관련돼 가지고 중국 정부는 이거 그 제어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특히나 빠르면 오늘 정도에 그 관련돼서 누구한테 팔리는지에 대해서 발표될 수 있다라는 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월마트, 뭐 오라클도 그 얘기에 나왔었고 트위터도 얘기 나왔었고 이런 종목들의 변화. 그다음에 또 현지 시각으로 정오 12시에 이제 발표가 되는 엔비디아하고 인텔의 비디오 카드하고 이제 반도체 칩 예, 그와 관련돼 가지고 발표 이후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종목별 이벤트가 특히나 시장을 좀 이끌어 왔었던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이제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오늘 정도에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에 따라서 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겠죠. 이제 뭐 좋게 반응을 해서 더 확대를 하면 뭐 당연하게 좋겠고 반대 해석되면 빠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 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 끝나고 나서 준비 디오 실적 발표 잘 나오고 특히나 내년도 내부인사였어요. 그거는 이제 예상돼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니고요. 내년도도 좋다고 미국은? 내년도 거를 크게 상향 조정을 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러다가 코로나가 지속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갭이라든지 일부 소매 유통업체들이 좀 빠졌거든요. 또 시간외로. 예,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주목할 거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 그런데 이제 이거의 선행 역할을 하는 뉴욕 연은 지수라든지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라든지 시카고 PMI가 다 지난달 대비 다 예상을 하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엊그저께 발표됐던 제조업 PMI는 예상보다 잘 나왔거든요. 그걸 그대로 받아 안아서 오늘 만약에 예상보다 잘 나올지 또는 뭐 지역 연은들의 제조업 지표들의 결과만 놓고 본다라면 이거 이게 선행 역할을 하니까 이걸 다 모아서 이제 만들어 놓는 거니까 이 그렇게 되면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을 좀 하회하게 되면 어제부터 이제 연준 위원들이 계속 또 언급하고 있는 거 미국 경기 회복 둔화 이슈 이것 때문에 또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서 시장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변화를 좀 보일 것 같고요. 내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한 여전히 미국 증시 특히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우리나라 그럼요, 크다고 수출에 말씀해 주셨죠. 이제 상황이 높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개별 종목들의 변화에 따라서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한 이러한 변화를 좀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이슈에 시장이 더 반응할 것인가, 이거 보면서 일단 흐름 좀 체크를 해야 그렇죠. 이제 되네요. 그날그날 나타나는 이슈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좋으면 악재성재료도 호재로 받아들이고 호재성재료는 와우 하면서 이제 더 받아들이고 이제 반대로 해석될 수가 있죠. 뭐 투자 심리가 나쁠 때는 악재성 재료가 나오면 그래 더 역시 그 크게, 다음에 이제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그래 이번 반등 주만 매도를 해야지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그럼 현재 좀 투자 심리는 워낙에 좋으니까.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게 해외 쪽에서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좋고요. 미국 내에서 기관 투자가들하고 개인 투자가들은 미국 시장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 중에 40%는 지수 조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30%는 지수 상승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투자 심리로 인해서 그 개별 종목 쏠림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어디를 보는지 또 그날그날 체크를 하는 그런 주식시장의 흐름은 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군요. 이점 계속 유의하면서 시장 체크하겠습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